71개의 버튼이 만드는 삶과 애환이 담긴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수만 가지의 음악들. 탱고의 종주국 아르헨티나까지 감동시킨 반도네오니스트 이어진 씨를 만나봅니다. 마포에 위치한 한 연습실에서 만난 반도네오니스트 이어진 씨. 한국은 물론 탱고의 고장 아르헨티나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녀지만 그 시작은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반도네온을 알게 된 것은 96년도예요. 세월이 한참 흐르고 저도 제 나름의 어떤 여건들이 준비가 된 다음에 다시 수소문에서 봤을 때 네, 그 레오정 선생님, 한국 최초의 반도네오니스트께서 유학 중이시라는 거를 아르헨티나에 가 계신 거를 알았고 그래서 귀국하시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의 제자로 배우게 됐어요. 한때 탱고 댄서로 명성을 날렸던 레오정. 불의의 교통사고로 더 이상 춤을 출 수는 없었지만 한국 최초의 반도네오니스트로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연주자의 자리까지 올랐는데요. 어진 씨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걸까요? 전혀 다른 전공을 배우고 있던 어진 씨에게 선뜻 반도네온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했던 전공은 건축이에요. 사실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피아노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악기를 제가 관심 있어 하면 늘 선뜻 배워주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계속 좋아했는데 업으로 삼는 것은 반대를 하셨죠. 음악가로서의 삶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어진 씨.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두 배, 세 배로 연습하며 노력했고 불과 6년 만에 그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반도네온의 고향 독일에서 열린 콩쿠르에 한국인 최초로 출전. 1위와 단 0.06점 차이로 2위를 차지한 건데요. 제일 격정적인 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공을 제가 손을 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수리해가지고 다시 경연을 마쳤죠.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점수를 보니까 점수는 제가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향점하고 하향점을 제하고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점수 차이가 아주 근소하게 준우승이어서. 독일 콩쿠르 이후 명성과 인기를 한 번에 얻게 된 어진 씨. 스승이 밟았던 길 그대로 탱고의 고향 아르헨티나로 떠나 본격적인 연주자 활동과 동시에 반도네온을 배우는 일에도 더욱 매진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르헨티나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반도네온을 직접 수리하고 제작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도네온, 반도네온 말로만 들었지 아직은 생소한 악기. 아코디언과 비슷한 듯 다르면서도 뭐가 다른 건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데요. 도대체 무슨 악기인 거죠? 우선 반도네온이라는 악기 그리고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는 하모니카가 근원이에요. 그다음에 아코디언이라는 것도 생기고 반도네온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근데 아코디언하고 반도네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보기에도 다른데 사실 소리도 다르거든요. 아코디언은 조금 더 영롱한 소리가 나고 반도네온은 그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음향판이라는 거예요. 그 금속 부분의 사운드 플레이트도 중요한데 나무로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짓인데 판이 넓고 평평하게 유지해서 만들기가 꽤 까다로워요. 일정한 두께로. 이것이 바로 바람이 들고 나는 통로인 음향판. 그래서 요 녀석,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대에 사운드 플레이트를 덧대어주면 소리를 내는 부분인 떨림판이 달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운드 플레이트에 떨림판을 장착한 후 조율 과정을 거치면 연주 준비 끝! 버튼을 눌러 바람길을 열어주면 떨림판이 진동하며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이른바 리드 악기라고 불리는 악기의 한 종류인데요. 여기 끝으로 보여드리면 이러한 리드 악기의 특징은 들바람과 날바람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 닫을 때는 내 소리로 바뀌고
예를 들면 다른 버튼을 눌러도 같은 음이 나고 같은 버튼을 눌러도 열 대와 닫을 때의 소리가 다르다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공연장에서 만난 이어진 씨. 아직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연을 하듯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데요. 드디어 한 곡이 끝나고 스승 레우정 씨의 조언이 이어지는데요. 반주자들과의 합도 중요한 만큼 서로의 소리를 조율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들리지가 않아서 그럼 그냥 박자를 한 번만 해볼게요. 16부터 박자일까요? 네. 쉴 틈도 없이 바로 이어지는 리허설. 굳은 표정으로 연주에 임하는 것을 보니 오늘 공연이 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스승 레우정 씨와의 리허설. 자신에게 음악의 길을 열어준 스승과 같은 무대에 서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도 없겠죠.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칼이라도 간 건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 연주에 임하는 어진 씨. 스승님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리허설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번 공연에 오른 곡만 13곡. 리베르 탱고,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그리고 라군 빠를 수 있다. 네, 들어보시면은 아주 친숙한 그런 곡들. 네, 오늘 대중들한테 좀 친숙한 곡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이번 공연에 참여한 모든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탱고 오케스트라 리허설이 이어지고 탱고하면 떠오르는 곡 라쿰파르시타를 마지막으로 모든 리허설이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까지 연주자들과 합을 맞춰보는 이어진 씨. 공연 시작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공연의 완성도를 위해 휴식보다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이어진 씨가 직접 작곡 편곡을 한 6곡들이 차례로 연주되고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애환을 표현하며 어진 씨의 모든 감정들을 관객들 앞에 쏟아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무대 라쿰파르시타. 연주가 끝남과 동시에 관객들의 끊임없는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털어내고 무대를 내려온 어진 씨. 기분이 시원섭섭할 것 같은데요.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지금 반도네온을 한 지 그래도 10여 년 가까이가 되는데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에서 더 많은 마이스터들하고 공부도 하고 현지에서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년 공부한 것을 잘 조합해서 한국에 정착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